혹시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설탕, 그 중에서도 하얀 설탕이 왠지 우리 몸에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백설탕 대신 황설탕이나 흑설탕을 구입한 경험 말입니다. 정말 백설탕보다는 황설탕이나 흑설탕이 건강에 더 좋은 것일까? 그리고 언젠가부터 아는 사람들 사이 입소문 나기 시작했다는 특별한 설탕, 원당은 무엇인지 오늘은 설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물을 원료로 해서 만듭니다. 사탕수수를 압착해 즙을 낸 다음 불순물을 제거하고 농축하여 다시 수분을 증발시켜 얻은 고체 상태의 가루, 이 가루가 바로 설탕이 되는 것입니다. 설탕은 크게 정제당과 비정제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제당은 사탕수수에서 다른 성분들은 거의 빼고 딱 당만 남긴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먹는 백설탕이나 황설탕, 흑설탕은 모두 이 정제당에 속합니다. 이에 반해 비정제당은 말 그대로 비정제, 정제하지 않은 당, 그러니까 설탕으로 가공되기 전의 원당을 말합니다. 한창 유행했던 흑당 밀크티나 흑당 버블티, 흑당 라떼의 흑당이 알고 보면 이 원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당은 정제 과정 없이 사탕수수즙을 졸여서 만들기 때문에 당미를 제거하지 않아 정제당에 비해 불순물이 많긴 하지만 단맛이 강하고 독특한 풍미를 내며 영양소 또한 정제당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의 흑당 음료들이 진짜 비정제 흑당을 사용하는지는 성분표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황설탕이나 흑설탕은 백설탕보다 건강에 더 좋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아니다입니다. 원당을 가지고 설탕을 만들 때 살짝 갈색빛을 띠고 있던 원당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색깔도 같이 빠지면서 제일 먼저 하얀 백설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백설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제하다 보면 뜨거운 열로 인해 흰색이 황색으로 변하며 황설탕이 되는 것이고, 이런 황설탕에 살짝 캐러멜 시럽을 혼합해 만든 것이 바로 흑설탕입니다. 그래서 흑설탕은 황설탕이나 백설탕에 비해 촉촉한 편이며, 설탕 봉지 뒷면의 성분 표시를 보면 백설탕과 황설탕은 원당 100%라고 써진 데 비해 흑설탕은 원당과 캐러멜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설탕이나 황설탕, 흑설탕 모두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색깔만 조금 다를 뿐 영양 성분이나 칼로리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색깔이 진해질수록 당도는 좀 더 떨어지는데 백설탕, 황설탕, 흑설탕 순으로 당도가 높습니다. 백설탕은 향이 없고 부드럽고 깔끔한 단맛을 지니고 있어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사용하면 좋고, 황설탕은 열에 의해 갈변이 되며 원당 속에 있는 독특한 향이 되살아나 매실청이나 레몬청 같은 당금청이나 과실주를 만들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설탕은 강한 단맛이나 감칠맛, 짙은 색을 내고 싶을 때, 가령 수정과나 약과, 호두파이를 만들 때 사용하면 좋고, 고기를 재울 때 사용하면 더 감칠맛을 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대표적인 유통기한 표시 생략 제품 중 하나입니다. 설탕처럼 당의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 때문에 미생물이 자랄 수 없어 그만큼 세균에 오염되거나 변질, 부패의 우려가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설탕을 오래 두면 딱딱하게 굳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전자레인지로 살짝 데워주면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당이든 백설탕이든 설탕은 당분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과 당뇨 등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25g, 티스푼으로 6스푼 이상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엔 일반 설탕 대신 자일로스나 알룰로스 같은 비싼 설탕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비싼 설탕, 기능성 감미료는 우리 건강에 더 괜찮은 것인지 다음 영상에서는 대체 감미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